참이 땅의 농사를 보면 시점이 있고 농사의 원칙이 있고 법칙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도 심고 거두는 그런 영적인 수확의 법칙이 늘 존재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영적인 농사의 방법, 영적인 투자의 원칙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영적 원리는 무엇인가? 자, 이것을 의심을 가지고 또 궁금증을 가지고 한 8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눠왔습니다. 이미 한 두어 달 동안 나눠왔던 원리들을 한번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충성된 청지기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충성된 사람은 맡겨진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는데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작다고 생각하지 않고 최선을 다합니다. 또 남의 것을 남의 것처럼 여기지 않고 자기 것처럼 열심을 다해서 그 일을 사용합니다. 또 맡겨진 재물에 열심으로 충성할 때에 그 사람이 진짜 충성된 사람이다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성도들은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일상생활이든지 직장생활이든지 어디든지 우리의 삶의 현장이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원리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공급자이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세상이 날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이 분명할 때에 하나님이 공급자시다 그러면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고 고용인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되지요. 또 우리는 하늘에 쌓는 생활을 해야 될 것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 것입니까? 세상 것, 변하는 것, 혹은 쓰러지는 것, 여기에 두고 살면은요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인생의 목적이 변치 않는 하나님 나라라면 우리는 늘 소망을 갖고 살게 됩니다. 어제 태풍이 몰아칠 때에 저희 아파트 입구에 서 있는 감나무 하나가 그냥 뿌리째 뽑혀 쓰러졌어요. 아니 언제나 거기 서가지고 물론 열매를 못 맺지만 항상 열매가 달렸다 떨어지길 반복하는 나무였어요. 아 그런데 뿌리째 뽑히는 거 보고 야 태풍이 세긴 세다 그 생각을 하면서 다른 것은 안전하지만 영원토록 안전합니까? 자연재해에 쓰러질 수도 있고 나무를 간벌할 때 사라질 수도 있고 조경식재를 할 때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세상에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언젠간 바뀝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과 목표 지점을 하나님 나라에 둔다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다루어 보았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구별해서 심을 것이 있다고 우리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여러 가지 것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심는 거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나머지도 먹을 양식에 관한 것도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워서 우선순위 따라 잘 관리할 때 그가 지혜로운 청지기가 된다 하는 걸 나눴죠. 또 지난번에는 빈 문제 해결과 그 속에서 얻어지는 영적 자유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늘 떠안고 살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나누고 계획 세워서 조금씩 실천할 때 인생의 방향지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의미로 심고 거두는 법칙을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추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것들이에요. 농사의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심고 거두는지 삶의 원리를 우리는 찾아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먼저 생각할 원리는요, 첫째로 심은 것은 거두게 된다는 거죠. 농경사회 상식입니다.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상식과도 부합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것, 심은 것은 그 양에 따라서 거두는 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6절 말씀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써 있습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둡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것이 우리 사회 속에 통용되고 영적인 영역에서도 적용되는 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원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심고
또 뿌리는 그런 범위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역설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6장 35절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저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원수도 사랑하고 선대하고 필요한 것을 구워줘라. 아예 받을 기대도 하지 않아도 구워주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이런 손해보는 일을 왜 하라는 겁니까? 겉으로는 손해보는 거지만요,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미 상주기로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더 큰 선물은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받을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닮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아들 할 때는 아버지와 동등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아들은 아버지와 닮는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면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하늘에서 비를 내릴 때도 이쁜 사람에게 더 많이 주시고 미운 사람에게 덜 주시고 하는 게 아닙니다. 동일하게 내려주십니다. 공중에 있는 공기도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늘에 따스러운 햇빛도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품을 가진 분인데 이 하나님의 성품 따라서 원수까지도 공감하며 사랑하는 그런 자세를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라는 평가를 받게 될 거예요. 비록 원수 같은 사람, 나와 상관없고 친밀하지 못한 사람도 넉넉히 섬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인격의 변화와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법칙을 알면은요, 우리는 세상 사는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심는 삶을 살고 심을 때에 늘 거둘 것을 기대하며 살게 됩니다. 기쁨으로 심게 되고 소망으로 심게 되고 그것을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왜 나에게 이걸 더 내라고 하나, 왜 딴 사람한테 줘야 되나, 왜 흘려보내야 되나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시려는 신호구나,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이거는 영적인 투자구나 개념을 달리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은 많이 심고 더 많이 거두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것은 기회이고 기쁜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심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 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요, 우리가 여유 자금을 갖고 있다면 계속 들어온 소리가 뭐냐면 투자를 해라, 더 많은 것을 남겨라, 이것이 기회다, 재테크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하지요. 하나님 나라 영역에서도요, 여유 자금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나 자신을 들여서 헌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일과 사업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함께 합시다, 동참합시다, 이런 광고가 나갑니까? 이런 자원봉사의 기회 있는데 몸으로 헌신합시다, 이런 기회가 나에게 주어집니까? 그 사역에 기쁨으로 동조할 때에, 또 후원도 하고 몸으로 부딪힐 때에 하늘에서 상이 큼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에 동참하여서 내 것을 쓰는 방법이 하나님 나라에 심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하지만 얼마 전에 어떤 잡지를 보다가 꽤 시간이 되었는데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우리 고시성을 가진 어떤 변호사님이 계신데 우리나라의 3대 국가고시를 거의 수석으로 합격한 유명한 사람이죠. TV 자주 나오다가 요즘 안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이야기가 실렸어요. 믿은 계기가 그 성경을 누군가 읽으라고 권면해 준 모양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성경 읽고 공부하다가 깨닫는 재미가 쏠쏠해서 결국 예수 믿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 공부도 잘하고 워낙 뭐 고시 세 개를 다 패스하고 가장 우수하게 패스했으니까 얼마나 머리가 좋은 분입니까? 깨달은 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공부한 것이 생각나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공부한 이론 중에 물리학의 이론 중에서 그런 물리학의 이론 중에서 파동 이론, 뭐 입자 이론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중에서 많이 쓰는 게 파동 이론인데 세상의 모든 물리적 법칙을
파동, 사인 코사인으로 가는 흐름으로 설명하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아,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참 중요한 이론 같다. 그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이론이 뭐냐면요. 원래 파동이 있는데 그 파동과 반대되는 파동이 겹쳐지면 앞에 있는 파동을 갉아먹으면서 파동이 줄어들거나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기존에 있는 파동이 있는데 그 파동과 동일한 파동이 거기 겹쳐지게 되면 기존의 파동이 훨씬 더 확장되고 커지고 증가된다는 겁니다. 아, 이 이론은 아마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배우는 건데 아마 아시는 분도 꽤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갖고 어떻게 설명하나 봤더니 원래 파동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 파동에 아멘하고 동감해서 거기에 동참해서 겹쳐지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이 합쳐져서 훨씬 더 큰 파동이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물리학 원칙이 성경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는구나. 아, 이 똑똑한 사람 뭔가 달라도 많이 다르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 원리와 이 하나님의 원칙과 부합된다, 이걸 안 다음에 자기가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를 할 때 이거를 이용해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예, 워낙 그냥 그쪽 세계에서 노는 분이라서 아주 똘똘한 사람 만날 텐데 그분들한테 성경을 설명할 때는 이 원칙까지 원리 갖고 설명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도 많이 하고 있답니다.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정말 그렇다.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우리에게 착 제시해 주었는데 내가 맞습니다, 나도 거기 동참하겠습니다, 같은 파동으로 겹쳐지면 내가 하는 건 이만큼인데 하나님 원리와 뜻이 어마어마해서 겹쳐져서 몇 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투자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밭을 갈다가 금은 보화가 담겨있는 상자를 발견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보면서 아이고 이런 일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가끔 보면은요, 해외 토픽 그런 거 나와요. 밭을 가다가 드럼통을 하나 발견했는데 금화가 가득 들어있더라, 이런 게 나오잖아요. 뭐 저런 일이 있을까 싶은데요, 요즘은 은행도 발달됐고 온라인도 잘 돼 있지만 옛날에 그거 없을 당시에 전쟁 나서 땅 뺏기면 땅만 아니라 모든 거 갖고 갈 수 없는 수많은 것을 홀랑 다 뺏기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자기만 아는 장소에 뭐 상자 이런 거 가지고 묻어놓는 경우가 과거에 많이 있었대요. 나중에 몰래 와서 갖고 가려고. 그런데 그러다가 자기도 죽거나 잊어버리게 되면 아무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밭에 귀속이 돼서 밭 임자가 그걸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토픽에 나오는 이야기는요, 그것을 발견한 찾은 이야기거든요. 아마 그걸 발견한 것 같습니다. 자기는 소장농이에요. 이 밭의 소유주가 아니에요. 이거는 소유주에 기록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아직 소유주는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소유하면 밭값보다 몇 배 더 높은 보화가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너무 소중하다. 내 능력, 내 힘으로 할 수가 이만큼인데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여기에 내가 아멘하고 같이 보태면 야, 몇 배도 가능하구나. 참 복된 삶이구나. 이 땅에서 거둘 수도 있고 하늘나라에서도 거둘 수 있구나. 이걸 깨닫고 거기에 동참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큰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주를 발견한 보석상인의 얘기도 나오잖아요.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이것을 파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 가치를 잘 압니다. 근데 이 진주를 갖고 있는 그 가치를 잘 몰라요. 얼마에 팔겠냐? 자기 나라면 비싼 값을 불렀어요. 근데 생각할 때 그보다 몇 배는 더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이아몬드도요, 1캐럿짜리와 30캐럿짜리를 비교해 볼 때 1캐럿에 30캐럿에 30배가 아닙니다. 희소성과 희귀성과 여러 가지에 따라 가고요, 300배도 3000배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이 다른 걸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소유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내 많은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것을 가지고자 합니다. 하나님 복 주시는 일을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우리가 믿음으로 동조하고 심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것을 수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심은 것은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심고 잊어버리면 그것이 어떻게 자라서 열매를 맺었는지 망각해요. 심고 나서 보살펴줘야 됩니다. 잘 자라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건 뭘 얘기하면 심고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가, 자라는 과정을 목격하고 자람에 따라서 기쁨과 감사로 더 투자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도요, 뭐 조금이라도 투자하고 나면 늘 뭘 지켜보냐면 오늘 얼마나 올랐나 떨어졌나 맨날 지켜봐요. 수시로 점검합니다. 눈이 빠지게 봅니다. 뉴스 때마다 봅니다. 그리고 올랐다면요 매일 좋아서 입이 찢어져요. 한 번에 떨어지면요 세상을 다 잃었어요. 뭐 이런 상태가 되잖아요. 확인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심은 것이 있으면요 잘 자라도록 관심 가지고 지켜보며 무엇보다도 기도로 물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학교 여러분 수련회 행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아, 후원하신 분들 많이 계셔요. 그런데 후원금만 내보내고 아이고 할 일 다 했다 끝 하지 마시고 그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올해 더 복된 열매가 있게 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를 적당히 믿던 사람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분들은요 아마 지난번에 여름 성경하고 평가해서 앞에서 우리 아이들 나와서 간증하고 했을 때 한없는 기쁨을 누렸을 거예요. 야, 성경학교 이런 일이 있었구나. 내가 헌금한 거 애들이 막 풀장 만들어서 신나게 뛰어놀았구나. 아, 그 중에서 변화된 아이가 있고 증거가 있구나. 그를 확인하셨을 거예요. 농사 지을 때도요 뭘 심고 나면은 그 심은 것을 중간에 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참새가 찾아오고 청솔모가 찾아오고 유해조수가 찾아옵니다. 멧돼지가 뒤집어 놓습니다. 관리하지 않으면 열매가 사라질 수가 있잖아요. 저희 원래 고향이 그 충북 영동 쪽이 저희 아버님 고향이라 거기 자주 갔는데 저희 우리 작은아버지가 관리하는 밭에 큰 호두나무가 있습니다. 이 호두가 얼마나 많이 열렸는지 몰라요. 옛날에도 거기하고 한 두 그루에서 얻은 호두가 광에 호두광이 따로 있었잖아요. 거기에 그러면 이게 그 좀 썩어야 벗기기 좋으니까 거기도 가득 채워놓으면 좀 썩으면 다 벗겨서 호두를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 호두광도 사라지고 호두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호두는 요즘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작은아버지가 약간 한숨을 쉬면서 이놈의 청솔모가 다 따먹는다 그러시더라고요. 옛날에 관리를 잘했으니까 수확이 많았는데 이 청솔모가 다 따먹는다는 거예요. 이 검색해보니까 요즘 그 피해가 많아갖고요 어떤 지혜가 있냐면 청솔모가 나무 타고 올라가지 못하게 뭐 기름종이 같은 거 말아갖고 미끄러져 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아, 그런 방법이 있다는데요 그랬더니 해봤어 그러면서 했는데 옆에 나무 올라가더니 뛰어가더라 그러는 거예요. 얘도 먹고 살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에이 먹어라 냅뒀다 그러시는 거예요.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많은 것이 다 떨어져가지고요 요놈이 그 연한 껍질을 놔두고 그 껍질을 어떻게 쪼아갖고 그 안에 이걸 다 파먹은 것이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관리 안 하면 다 사라질 수 있어요. 원수가 빼앗아 가지 않도록 많은 열매 맺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었습니다. 기도로 물 줍니다. 그러면 진짜 역사는 어디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가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많은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 호두나무 위에 기도하진 않았지만 하나님 다른 데 열매가 많이 맺혀서 청솔모가 여기까지 오지 않고 냅두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든지 뭐 장학을 하든지 선교 사업을 하든지 선교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위해서 기도를 쌓아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보내면 끝이 아닙니다. 기도로 후원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 수요 예배 때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교회 그 선교지들 하나하나 놓고 기도합니다. 매주 돌아가면서 기도합니다. 선교비만 보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이 맺혀져도 기도로 도울 때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신경 쓴다고 되진 않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있어요. 갑자기 확 변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꾸준히 변화시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4장 27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정말 그렇잖아요. 지나고 보니까 언제 이렇게 자랐지? 요즘은 초고속 스피드 카메라로 촬영을 해갖고 이어놓으면요, 그런 사진 있잖아요. 씨가 자라서 막 열매 맺고 쫙 하는 게 하나로 파노라마처럼 흐르는 그림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요즘 기술 좋아서 보이지. 예전 어떻습니까?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언제 이렇게 자랐지?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는 분입니다. 심고 물 주지만 하나님은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것을 친히 바라보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당장 결과를 보지 못해도요, 흩어 심는 자가 돼야 돼요. 보면 9장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흩어주는 겁니다. 흩어서 뿌리는 거예요. 밀리의 그림, 씨 뿌리는 사람 그림에 보면은요, 주머니에 씨가 있고요, 서서 그냥 뿌립니다. 요즘은 뭐 뿌리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예전엔 밭에 따라서 그냥 흩 뿌리는 방법을 쓰기도 했어요. 아마 그런 겁니다. 그 중에 어떤 게 잘 자랄지 어떤 것이 사라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넓은 공간에 그 정해진 때에 파종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흩어 뿌리는 것일 때 그렇게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잠언 11장 24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어서 25절은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해지리라. 자, 흩어 구제합니다. 내 것을 나눕니다. 헌금합니다. 누군가에게 줍니다. 그러면은요, 이렇게 자꾸만 다 주고 뿌리고 하면 가난해질 거 아니냐? 아닙니다.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오히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뿌리는 데 풍성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있으면 할게요. 평생 못합니다. 내 삶의 규모를 조금 줄여서라도 조금씩 뿌리기 시작하면은요, 언젠가 거둘 것이, 거둘 때 또 뿌리고 늘 거두고 뿌리는 이 반복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축할 때 지혜로움을 그렇게 저축해요. 한 몫에 모아서 확 저축해야지가 아니라 매달 통장을 만들어라. 그런 분이 있어요. 매달 만들고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이자 원금을 찾는 재미 때문에 저축한 습관이 붙을 것이다. 이런 지혜도 어느 책에서 봤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뿌리면 언젠가는 늘 거두는, 지금 뿌리는 데 주력하지만 나중에 되니까요 늘 거두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지혜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합니다. 왜냐하면 인색한 마음 때문에 심지 않으면서 결국은 풍요의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전도서 11장 1절이 저는 이런 지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지향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흩어뿌리는 삶에 대한 교훈입니다. 물 위에 던진다는 건 비유예요.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고 주는 행동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한 것을 기억하셨다가 언젠가는 도로 찾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뿌릴 때는 흩어뿌립니다. 일곱, 여덟에게 나눠줍니다. 우리도 이런 걸 적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더 많은 교회에 선교를 하려고 힘쓰는 교회인데 선교공부를 할 때에 한 군데가 잘 되도록 몰아주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흩어서 돕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도움이 덜 되지 않습니까? 한 군데 진하게 확 줘야죠.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그런데 몰아서 후원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도움을 받지만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안 됩니다. 선교의 사역이 돈으로만 됩니까? 사람만 가면 됩니까? 아닙니다. 그를 위해서 후원하는 여러 사람, 여러 교회가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눈물 뿌려야 그 선교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너무 한 사람 한 교회에 의존하게 되면 하나님 대신 그 사람을 의지합니다.
후원 기한이 끝나고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하면 그 선교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다시 후원자를 모으는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후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액을 후원하다 보면은요, 내가 그 사람을, 그 선교지를 지배하려는 욕심을 가질 수 있어요. 선교사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의지하도록 편향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누어서 흩어서 곳곳마다 뿌리는 거죠. 이처럼 흩어 뿌리는 건 안전한 투자입니다. 가난한 분 혹은 선교에 열심을 한 사람이 우리 교회 혹은 개인에게 그대로 돌려주기 힘들어요. 하지만 돌려줄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겁니다. 이 의로운 행동과 후한 헌신을 하나님 잊지 말아주세요. 기도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 위에 심고 우리는 기도로 물을 줄 때에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내가 기대치도 못했던 결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나라 위에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부요함의 책임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몇 배로 부어주시고 넉넉히 주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입니까? 예수 믿고 부해졌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거기서 멈춥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내가 급한 필요가 있을 때 주실 때가 많아요. 주실 때는 꼭 맞게 주실 때도 있어요, 훈련을 위해서. 하지만 대개는 넉넉하게 주십니다. 그러면 급한 필요와 꼭 해야 될 일에 사용하면 됩니다. 하나님 복을 누리면 됩니다. 그리고서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다시 심고 뿌리는 미래를 위한 준비가 또 있어야 됩니다. 사업가가 큰 수익을 거뒀다 그럼 나머지를 다 먹는 게 아닙니다. 씨앗을 남겨두고 또 다른 데 투자도 하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원리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곳,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또다시 헌신하고 싶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깨뜨려야 될 영이 있어요. 우리가 가끔은 인색함의 영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자꾸 누군가에 주고 심는 것을 연습하면 인색함의 영이 깨어집니다. 그 받는 경우에는요, 교만의 영 때문에 이걸 달갑지 않게 여길 수도 있어요. 받는 것은 자존심 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만함의 영을 깨뜨리고 내가 지금은 이 축복을 받는 사람이지만 나중에 축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로 하여금 형통케 해주옵소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이 계속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받는 것도 복될 겁니다. 그러나 주는 것이 더 복됩니다. 여러분 더 복된 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넘치도록 후이 되어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주고 심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줄 때도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주는 방법이 있어요. 저곳에 하나님이 뜻이 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나, 또 한 번 후원할 것인가, 기간을 정해서 후원할 것인가 생각하며 계획 가운데 헌신하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모험적으로 주는 방법이 있어요. 가끔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강권하실 때가 있습니다. 야, 이거를 한번 여기에 틀어봐라. 강권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권함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순종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려 하는데 나로 하여금 마중물 붓고 씨를 뿌리도록 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태도이든지 주는 건 받는 것보다 복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그 일하심에 동참하는 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리모델링한다 할 때 제 목표를 제시했어요. 얼마씩 해라, 저는 그런 얘기 뭐 직분별로 해라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온 성도들이 다 동참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기쁨으로 좋은 공간이 만들어졌을 때 나도 저기에 요만큼 했어, 나도 숟가락 얹었어, 모두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목표는 저는 금액으로 정하지 않고 전 성도들이 동참하는 그때까지 이렇게 정했어요. 기쁨으로 동참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에 그 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한 분량만큼 해도 되고요. 어떤 분은 감동함이 있어서 남들 생각하지 못하는 분량을 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감동이 없고 전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다음 기회 하셔요. 좀 아쉽지만 하나님 복 주시는 것이 좀 늦추신 것 같아 좀 아쉽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동참해서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한국교회도 생각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 현 위치는 숫자도 늘고 교회도 커졌지만 이전부터 존경받는 건 좀 덜한 것 같아요. 생각한데 이제는 교회에서 받는 것이 좀 있었잖아요. 부활절에 교회 주변에서 기웃거리며 계란꽃 받아갔지요. 성탄에 선물도 받았지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공연도 교회에서 봤지요. 여름 성경학회는 온 동네 아이들이 잔치가 됐었죠. 교회에서 받는 것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주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주변 사람들이 교회에서 받는 게 좀 적은 것 같아요. 물론 교회에서는 늘 행사를 하지만 과거에는 없을 때도 열심히 주기 힘썼다면요 요즘은 그것보다는 좀 표가 들라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진짜로 살펴보면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교기에 살펴보면요 사회사업 기관 이런 데에 교회가 크리스찬이 이 사회의 한 20% 정도인 거에 비하면 사회사업 기관은 거의 한 6, 70%가 교회가 운영합니다. 헌혈하는 인원수가요 종교별로 따져보니까 기독교가 압도적이에요. 장기 기증은요 거의 80%, 90% 이상이 크리스찬들이 할 겁니다. 그런데 참 보면 세상 언론이 참 그런 게 이런 건 보도를 잘 안 해요. 근데 뭐 어디서 뭐 사건만 나타났다 목사가 어쨌다 결혼했으면 막 부풀려가지고 과장까지 해서 보도를 합니다. 참 무지하게 속상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기뻐하신 있으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알든지 못 알든지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편견의 시각을 가지고 교회 와서 교회가 어떤 일을 하나 봤을 때에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또 우리 교회 속한 성도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심고 거두는 법칙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실천하여서 존경받는 부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업장이 되고 하나님의 법칙이 적용되는 우리의 삶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주고 잘 심고 잘 받고 잘 투자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잘 깨달을 뿐만 아니라 실천하여 열매 맺는 교회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과 사업과 우리의 모든 미래의 계획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